설렘은 그럼 뭘까? 야, 나는 첫 번째 설렘이 이 정도면 그 다음 설렘이 와, 너무 좋은데?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설레잖아. 이제 먹을 걸로 설레는 뭔가가 그렇지. 그래, 야, 음식이 설레야지. 그럼. 내 라면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야, 그놈의 라면. 나 진짜 아직도 뭐, 라면이야. 딱 맛있는 거 먹고 종민이 형 소개팅하면 재밌겠다. 소개팅하면 재밌겠다. 아바타 소개팅. 소개팅 얘기하니까 연애할 때 좀 설레잖아요. 사실 설렘의 그거 아니야? 제일 설렐 때 솔직히 고백할 때 아니야? 아, 야, 심장 터지지. 야, 심장 터져. 아니, 고백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아, 어떻게 얼마만큼 할 수 있어? 그거 얘기해줘. 형 경험병 얘기해줘. 형.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와. 근데 고백을. 근데 너무 설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보다 보니까. 보다 보지 않아도 형수님 약간 슬쩍 봐도 괜찮지 않아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에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 딱 그때가 봄이었어. 아, 이제 봄이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설레는 계절. 벚꽃이 딱. 와, 상상해 볼게요. 우리 와이프가 촬영 중간에 이제 앞머리를 이렇게 딱 자른 거야. 그리고 나랑 이제 카페에서 만나는 씬을 찍는 거야. 딱 그날 아침에 만나는데 우와! 우와! 빛이 나는 거야. 갑자기요? 오! 원래 빛이 나지 않아? 근데 더 나는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와. 완전 그때 내가 너무 그냥 반했어. 그리고 막 어서. 여기요. 그래서 그럼 그때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그거를 찍고 어떻게 한잔해?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갖고서는 좋아요 이렇게 다 됐어. 그래서 와. 우리가 밤에 만나갖고 둘만요? 만났어요? 아니 그쪽 매니저 팀 코드 다 우리 스태프들 스태프 다 같이 이제 막 만나갖고 막 술 먹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막 예쁘고 마음이 가는 거야. 그쵸 그쵸. 벌써 마음 뺏겼지? 마음 벌써 눈이 하트가 됐어. 나는. 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헤어졌어. 이제 그날 헤어 보내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된 거야. 통화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머뭇머뭇 거리는데 바로 고백했어요? 그날 사귀었어. 뭐야? 진짜? 진짜? 그날 반하고 그날 사귀었다고요? 형! 그래서 사귀자고 했어요? 그렇지. 했을 때 형수님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는 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더 빨리 얘기를 못했던 건 확신이 사실 나도 좀 조심스러웠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어. 서로 관심이 있었어. 뭔가 좀 느꼈구나 형도. 멋있다. 이 설렘이 진짜 참 대중적인 설렘인 게 뭐냐면 연애 설렘이 형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듣고 있어. 우리 각자 다 자기 연애 때 생각도 나고 하니까. 맞아 맞아. 그럼 보시죠 일단. 이제 어떤 설렘인지. 야 저게 목련인가? 뭐지? 국화. 목련. 국화? 맥년 아니야? 배고파. 뭐지? 밥이다. 와 밥이다. 밥이다. 밥이야? 밥이다. 배고파. 밥이다. 설렌다. 가장 설레는 순간 중에 하나가 또 먹는 거죠. 외식. 어렸을 때 외식한다고 생각해봐. 이모한테 떡볶이 주문할 때. 2인분이요. 음식을 기다릴 때. 맞아. 정말 설레잖아요. 너무너무지. 특히 배달 음식을 기다릴 때. 굉장히 설레죠. 네. 음식을 주문해놓고 언제 벨이 울릴까? 맞아. 저 발소리 괜히 발소리 나면 근데 우리 집 아니야. 기다리고 설레죠. 그래서 준비한 점심 식사 메뉴는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네? 배달 음식 자주 드세요? 네. 저는 자주 먹죠. 혼자 거의 뭐 배달 음식이죠. 우리 집에는 밥통도 없어요. 그러면 즉석밥으로 이렇게? 즉석밥이나 아니면 시켜 먹든가. 그럼 자기가 즐겨 시켜 드시는 게 뭐예요? 요즘은 채소를 많이 시켜 먹죠.
샐러드? 샐러드. 샐러드로? 샐러드로 좀 닭가슴살하고 이제. 정훈이 형 타코? 응? 타코도 많이 시켜 먹었는데 타코. 요즘에는 그 샐러드를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토마토랑 루꼴라랑 치즈랑 이렇게 한 거랑 와. 라자냐 이렇게 해서 라자냐 라자냐 맛있었어. 근데 너무 맛있어. 듣기만 해도 초강 뭐 제발. 듣기만 해도 초강 뭐 땡겼어. 뿌졌어. 근데 요즘은 사실 배달 시켜 먹는 그 다양해졌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아 진짜. 메뉴가 막 평양냉면도 배달 오고. 다 돼. 그래서 지금부터 배달 복불복으로 점심 식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직접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먼저 도착한 세 분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드린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메뉴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배달 책자를 넣어드릴게요. 그 배달 책자 안에서 골라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메뉴는 중복 선택이 불가능하니까요. 잘 조율해서 정해주시면 됩니다. 나 짜장면! 그냥 가려보면 다 가려봐야지. 가려봐야 재밌겠다. 많이 시키면 늦게 오는 거야. 세윤이 형, 형은 그냥 재밌겠다. 서울에 형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집 전화해가지고 안부나 여쭙고 끊어. 야, 너 어제 못 먹잖아. 아니 모르지.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체중계를 일단 넣어주세요. 저도 체크 중간중간 해보면서 올라가서 먹으면 되니까. 올라서 먹으면 되고. 네, 그럼 메뉴 책 넣어주세요. 지금 몇 시지? 시간대를 잘 봐야 2시가 넘었으니까. 데가... 황금 시간대는 아니란 말이지. 이런 데가 좀 빠르죠? 시키는 거 아닌가? 해장국? 이건 너무... 와, 진짜! 이거는 복불복이다, 진짜. 전 정했습니다. 선우 형 정했어. 떡볶이? 예. 자, 아, 역시 선호 떡볶이 정했어요? 예. 샤브샤브? 아, 월남쌈. 아, 이거 오래 걸려. 도시락 먹을까? 아, 감자탕 김짜 시킬까? 돈가스 먹을까? 아, 회 먹을까? 회 그냥 바로 그냥 날로? 아, 분식집 분식국 먹을까? 아, 미치겠네. 충무김밥 먹을까? 오, 이거 봐요. 소갈비찜? 우와! 니트라도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소갈비찜. 아, 지금 탄수화물 먹을까? 지방을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이야. 저는 새콤달콤 시원한 사르릉 물회를 하나 이렇게 사포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더기만 국물 냉기고 건더기만 이렇게 좀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물회 그나마 살 들치는 걸로 골랐네. 그렇지. 사르릉 물회 10,000원. 1번지 라면 두 개랑 치즈김밥 하나. 라면 두 개 치즈김밥 하나. 심사숙고 해서 결정한 김종민 씨 메뉴는? 전골로 가겠습니다. 동물어 짬뽕 순두부 전골. 자 그럼 배달 주문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너무 떨려. 진짜 안 설레. 떨려. 저 주소 안 보여. 주소 안 보여. 긴장돼. 자 준비 시작. 아 잘못 눌렀어 또. 이거 버튼이 빨개가지고 종료인 줄 알았잖아. 통한데.